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0193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아들이 딸의 장난감을 자꾸 뺏어가는 바람에 집안이 난리통입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7살, 4살 아이들은 제 말을 틀어주질 않네요. 영어 공부도 시킬 겸 사이좋게 지내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타일러가 알려주세요. 사이좋게 안 지내는 너희들 대체 이름이 뭐니? 너구리 타일러 알려줄 거지? 내가 괜한 말을 했구먼. 꼭 알려줘야겠구먼.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백선희님이 타일러 덕분에 영어가 재밌어지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우리 아들이 타일러랑 동갑인데 물건은 안 버리고 다 쟁여놔서 속터도 죽겠어요. 혹시 타일러도 그러나요? 물으셨네요. 타일러 다시 굿모닝. 굿모닝. 타일러는 물건을 좀 잘 버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쌓아두는? 아, 저 쌓아둬요. 네. 좀 안 좋은 습관일 때가 많아요. 저도 물건을 잘 버리고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막 미니멀리즘까지는 바라지도 그쵸? 않아요. 네.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영상 있잖아요. 보면서 되게 좋겠다 생각만 하고 따라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 보면서 와 진짜 부럽다 이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걸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아무튼 저 오늘 표현은 진짜 이거 형제 자매들한테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던 소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싸우지 마. 맞아요. 사이좋게 지내. 네네. 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이좋게 지내, 사이좋게 지내. 이걸 영어로 바꾼다면은 혹시 제가 들었던 영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get along well with you. 아. 누구랑 잘 어울리다, 잘 지내다. You should get along well with somebody. 그죠. 그게 좋은 표현이긴 한데 네. 시킬 때는 잘 안 써요. 그 보통 we get along well. 그러니까 상황 설명할 때는 쓰는데 야 너네 둘이 잘 지내라. 막 이런 명령 표현으로는 get along 이렇게는 잘 안 해요. Get along 네, 안 한다면은 그러면 잘 지내 약간 명령이군요. 네. 사이좋게 잘 지내. 이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몇 글자예요? 두 마디예요. 특히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에요. 싸우지 말라고 할 때 원래 뭐 하다가 싸워요? 뭐 하다가 아이들은? 싸워? 아이들은 자기 물건 같은 거 뺏어가거나 그러면. 근데 물건은 뭐예요? 장난감이겠죠. 그걸 갖고 뭐 하고 있을까요? 토이 토론. 이거 우리 이런 거 모르겠다. 이런 두 글자 쉬운 게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죠. 달려가 준비한 편은요? Play nice. 이런 표현은 타일러가 아니면 제가 이걸 타일러 이건 진짜 혹시 근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Play nice. 이 표현이 이게 우린 아까 get along well with you 이렇게 지내거나 들었거나 아니면 싸움하지 마 이런 걸로. 네. 싸우지 마라는 말이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잘 안 쓰고요. 있긴 있어요. 네네. 싸우지 마. Fight. Don't get in a fight. Don't fight. Don't fight. Pick on each other. 뭐 되게 할 수 있는 말이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 단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Don't fight 전에.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했던 거를 잘 하면 안 싸우잖아요. 나이스하게 그쵸. 놀아야지. 이걸 1차 경고네요. 그게 네. play nice. 네. 그럼 약간 엄마들 톤은 뭐 play nice 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play nice. play nice. 경고예요. 예. 네. stop it. play nice.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 성인들끼리도 막 써요. 이제 그 일을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술 같이 마시러 갔어요. 근데 술 같이 마시고 있는데 뭐 서로 놀리고 막 이렇게 재미삼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가끔 그 재미삼아 하는 농담이 살짝 경계선에 막 닿으려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과할 때. 그래서 좀 과하게 되는 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야 hey. play nice, play nice, play nice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네,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아주 네. nice, nice 스펠링은요? nice, N-I-C-E, nice. nice, nice라는 표현 아주 많이 쓰죠. 많이 써요. 뭘 잘했을 때도. 아주 나이스. 네,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그래요. 이제 우리는 잘 안 그래요. 네, 뭐 그런 약간 골프 치다가 나이스 샷,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라고 그 감탄사로는 잘 안 써요. 왜 한국 사람만큼?
안 써요. 왜 네. 미국인 분이니까 차 이렇게 보니까 와우 나이스 카 이렇게. 나이스 카, 나이스 잡, 나이스 샷 뭐 그래서 오 와우 나이스 뭐 이렇게 가끔 하는데 뭐 했는데 그게 나이스다. 나이스 혼자는 안 쓰거든요. 아, 우리는 네. 그러니까 오 나이스. 그게 좀 공글리시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 나이스 다음에 하나를 더 붙이면서 오 나이스 셔츠. 야야. 나이스 글래시스. 오 나이스 슈즈. 나이스 팬츠. 아휴 나이스하다고 밤새겠다 그죠? 네 그죠. 네 맞아요. 네. 아 이렇게 잘 지낼 때 플레이 나이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0193번님 영어 두통도 해결되셨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고 싶을 때 한번 꼭 써먹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일러 오늘도 아주 즐거웠어요. 바이바이.